안녕하세요. 와디즈 메이커 PM 송형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와디즈라는 플랫폼이 어떤 곳인지 가볍게 보셨다면 이번에는 메이커님의 브랜드 규모나 니즈별로 와디즈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신생 브랜드거나 신제품을 론칭하는 브랜드인가요? 브랜드를 기획할 때 우리 브랜드가 시장에서 먹힐까? 아니면 우리 신제품을 고객들이 좋아할까?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럴 때 와디즈 펀딩을 활용해서 방향성을 정리하고 메이커님의 브랜드와 제품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펀딩을 진행하시면 상세 페이지, 즉 스토리 작성은 필수입니다. 메이커님이 제품을 왜 만들었는지, 신규 브랜드나 서비스를 론칭하는 이유를 매력적이고 자연스럽게 읽히듯 작성하는 게 관건인데요. 아마도 많은 메이커님들께서 이 스토리를 구성하고 작성하는 게 어려워서 와디즈는 어려운 플랫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메이커님 브랜드 스토리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고 어떤 타겟이 우리 제품에 잘 반응하는지도 알게 될 거예요. 또 신규 브랜드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재고와 자금 문제도 와디즈 펀딩을 통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알림 신청과 펀딩의 추이를 보고 MOQ 파악과 자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제품 런칭이 더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신규 브랜드라면 꼭 와디즈 펀딩을 경험해보시고 정식 런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존 고객은 어느 정도 확보돼 있지만 이제는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싶은 브랜드라면 와디즈 기능인 새소식과 커뮤니티 탭으로 600만 서포터를 내 브랜드 팬으로 만들어보세요. 서포터님들은 가격 비교를 통해 가성비만 찾는 고객이 아니라 브랜드 이야기에 반응하고 한번 팬이 되면 진정성 있는 피드백을 남기는 사람들이에요. 새소식의 메이커님의 브랜드 이야기, 제품의 개발 스토리를 적어보세요. 서포터분들은 메이커님의 소소한 이야기와 이벤트에 반응할 거예요. 아! 커뮤니티에 있는 응원글, 지지서명, 질문사항에 답글을 주셔도 좋습니다. 메이커님의 진정성 있는 답글을 보고 서포터들은 브랜드에 신뢰를 갖게 될 테니까요. 이미 팬층이 있는 브랜드라면 앞서 설명드린 기능과 함께 600만 서포터를 내 브랜드 팬으로 만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시 와디즈는 신제품이 있어야 입점 가능한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틀렸습니다. 왜냐면 프리오더 서비스가 있기 때문이죠. 와디즈는 23년 1월부터 프리오더라는 서비스를 정식 런칭했는데요. 신제품이 아니더라도 서포터분들에게 제품을 선보이며 추가 매출과 리브랜딩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다른 커머스에서 매출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와디즈 펀딩 대신에 프리오더를 한번 이용해보세요. 오직 와디즈에서만 볼 수 있는 국내 단독 제품이거나 기존 제품의 가격, 사은품 등의 혜택이 있는 특별 구성이 되어 있을 경우, 마지막으로 다시는 생산하지 않을 한정판 제품일 경우라면 프리오더로 진행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케이스의 제품이 있으시다면 와디즈에서 프리오더를 통해 추가 매출을 올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리워드 제공보다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데 목적이 있는 브랜드가 있을까요? 그럼 서포터분들의 관심을 한눈에 받는 사전 예약 서비스를 한번 활용해보세요. 새로운 휴대폰이 나왔을 때 사전 예약을 받는 것처럼 와디즈에서도 서포터의 모습을 활용해 사전 예약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전 예약 기간과 비용을 먼저 협의하시고 오픈을 하게 되면 서포터분들의 예약 모습을 통해 니즈 확인을 할 수 있고 알림 신청을 해주신 분들께 오픈 당일날 브랜드 페이지로 연결해드려요. 몇 가지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현대자동차는 사전 예약 서비스를 통해서 일주일간 약 2,000명이 넘는 서포터분들이 사전 예약 안내를 받아보셨고요. 롯데엔터테인먼트는 일주일간 약 3,000명이 넘는 서포터분들에게 신규 영화 소식과 시사회 이벤트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전 예약 서비스 이후 메이커님을 팔로우한 유저분들을 활용해서 다음 사전 예약을 운영하거나 신규 프로젝트를 오픈할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판매가 어렵지만 론칭 이후 초기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홍보가 필요한 브랜드라면 사전 예약 서비스를 꼭 한번 활용해보세요. 와디즈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메이커님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지지서명 기능을 꼭 활용해보세요. 메이커님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스토리에 정성스럽게 담아서 서포터분들의 충분한 공감을 유도해보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를 알려드릴까요? 폐업 위기에 있는 동네 단골 맛집을 위한 후원, 대형 산불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지역을 위한 모금 마련,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나 유기동물을 위한 굿즈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지지서명은 서포터의 SNS로 공유되기 때문에 광고 진행 없이도 메이커님의 프로젝트를 널리 알릴 수 있어요. 선한 영향력을 널리 퍼뜨릴 수 있는 플랫폼 와디즈를 잘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브랜드별 와디즈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요약해드리자면 신제품 런칭에는 펀딩을, 기존 제품 매출 증대엔 프리오더를, 사회적 문제 해결에는 지지서명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새소식과 커뮤니티 탭으로 새로운 팬을 모아보시고 지금 당장 펀딩이 어려운 빅브랜드라면 사전 예약 서비스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먼저 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로 메이커님의 브랜드 니즈를 해소시킬 수 있어요. 비즈니스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면 지금 시작해보세요. 와디즈가 꾸준히 돕겠습니다.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와디즈. 이상으로 저는 와디즈 메이커 PM 송형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